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아니지.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을 위한 세계 고전 문학 안내서 고전의 고전 저자 김규범입니다. 제가 이번 2023년 1월부터 월간지의 칼럼을 연재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소식지인데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 오늘의 도서관입니다. 2022년에 출간이 된 제가 쓴 책 고전의 고전이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인연을 만들어줬어요. 대한민국 곳곳에 크고 작은 규모의 다양한 도서관들이 있죠. 그런 많은 도서관 중에 국립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다. 요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에서 발행을 하는 소식지에 제 글이 연재가 된다는 것.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 제 글이 실릴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 여기에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연재잖아요. 제가 이번 달부터 연재를 시작한 코너의 이름은 고전 드라마입니다. 세계 고전 문학 작품을 쉽게 소개하는 콘텐츠로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고전을 독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을 만큼 친근하게 소개하겠다! 이런 콘셉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카드뉴스를 이용한 도시카와 함께 이야기가 제공이 되는데요. 제가 글을 집필하는 방향은 쉬운 안내입니다. 제 책인 고전의 고전하고도 결이 비슷하죠. 제목은 들어봤지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주 타겟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을 만한 내용으로 내용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두세 단락 정도의 분량으로 덧붙여 놓은 저만의 인사이트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독자층을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번 1월, 2월 합번호에서는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소개를 했거든요. 이미 영상으로 소개를 드린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 카드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요 영상 후반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준비 과정에서 제가 이 키치하고요, 똥에 대한 분석도 마친 상태였는데요. 이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바로 그 똥과 키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오늘의 도서관 309호에 담겨 있습니다. 지면 분량을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요. 조만간 이 소식지에 실려있는 키치와 똥에 관한 설명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영상도 공유할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제가 들고 있는 오늘의 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계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홍보 소식지입니다. 도서관계, 독서 출판계 등의 소식과 정책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아서 월간 자료를 발행을 하고 연 10회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1, 2월, 7, 8월은 합번호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국립중앙도서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서울 서초구에 있어요. 근처에 계시는 분이라면 직접 방문을 하시면 실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소식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특별히 국립 세종도서관 소식지에도 제 글이 실려있어요. 여기는 연재 형식은 아니고 스페셜? 세종도서관 소식지는 정책이 보이는 도서관이거든요. 제가 제공을 한 원고는 철학자 니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공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카드 통해서 시청을 하셔도 되고요. 소식지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링크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글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 지금 소개해드리는 두 권의 소식지 모두 다 무료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식지에다가 언제까지 글을 연재할 것인가? 글쎄요. 제가 잘 쓰면 오래오래 원고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가득 담아서 원고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정보 제공이 됐건, 감동 전달이 됐건, 독서 욕구 자극이 됐건 뭐든 하나라도 얻어가실 수 있는 유익한 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신 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서 글을 쓰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칼럼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직접 읽어보시고 댓글로 감상평이나 응원글 올려주시면 저에게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소식, 새로운 작품 리뷰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지식서 고전의 고전 저자 김규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